저는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보수였습니다. 어쩌면 국군간호 사관학교에 진학한 것도 그런 인연에 의해서 갔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저는 사실 국군간호 사관학교를 제 의지에 의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남 5녀 중에 여섯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가정적으로. 그런데 친정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학에 보내줄 능력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에 진학할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호사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4년 동안에 저는 계속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쳐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4년 동안 내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 옆에 있던 한 남학생은 운동권의 학생이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저를 세뇌시키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을 저는 종교적으로 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첫 임지에 국군 수도병원에 소위로 임관을 하고 가서 결국 거기에서 배우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어쩌면 저가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지만 가도학이라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군의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6년 네, 의무 공무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보건학을 해서 정말로 그 간호학은 너무나 지역적인 학문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보건학 중에서도 제도, 의료제도나 보건제도와 정책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학에서도 역학이나 통계학을 하지 않고 저는 보건정책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 수료를 했을 때 또 한 번의 고비가 왔습니다. 이 보건학을 정책을 해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하는 한계를 느껴서 잠시 학문을 접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박사 학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뼛속까지 보수였기 때문에 저는 제 손으로 선택했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가짜 뉴스에 깜빡 속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주변 사람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라고 1년 이상을 저를 설득을 했지만 제가 그런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만류를 하다가 결국 2019년 3월에 태극기 집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첫 집회에서 저는 너무나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사적인 가정사하고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가장 마이너리티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그 회한 그리고 자책감 그것이 다시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를 다른 사람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사회에서 가장 마이너리티인 자폐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018년에 사고로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갔습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세상에는 너무나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정의와 진실이 있는데도 소수, 힘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질책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그런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태극기를 들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이 다가오자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출사표를 내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저 도여정 정치에 발을 몸담은 이상 저는 무슨 일을 하면 그냥 대충 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도여정 도 도리에 맞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 여론을 무시하는 이 사회, 민의를 저버리는 이 사회에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 정의로운 정치, 공정한 정치,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저 도여정 어쩌면 작고 어쩌면 힘없는 하나의 우리 공화당의 예비 후보이겠지만 제가 태극기를 들고 저 국회에 금자탑을 쌓는 하나의 금자탑 돌멩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촛불에 무너진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태극기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 카톡의 풀필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풀처럼 당당하게 달려나가서 우리 애국 동지들의 부흥에 지원에 격려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필승!